데이트 코스로 찾은 곳은요, 발해봉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위치한 산동면 부절마을입니다. 오, 담장에 예쁜 꽃그림 있네요. 정말 예쁘죠? 이곳이 바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남원의 벽화마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느 시골마을과 크게 다를 바 없었던 이곳이요. 벽화마을로 재탄생하게 된 건 지리산 둘레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으려 애쓴 남원시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디자인에서부터 벽화 그리기까지 마을 주민과 지역 작가들이 힘을 보태면서 정겨운 그림과 동시가 어우러진 지금의 모습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골목마다 시가 흐르는 아름다운 마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누나 좀 더 예쁘고 오 귀엽게. 와 너무 예쁘다 우리 누나. 하나 둘 셋. 오 벽화 때문에 사진 찍었다 하면 예술이네요 이게. 맞아요. 개성 넘치는 사진을 찍으며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보던 중이에요. 마을 외관에 어르신들이 모여 계신다고 해서 들어가 봤거든요. 볏짚으로 만든 멋진 작품들이 가득하더라고요. 들어와 보니까요, 눈이 지금 휘둥그레졌어요. 아이고. 이게 다 짚으로 만든 공예품이에요? 예, 전부 제가 짚풀공예입니다. 부절마을이 이 짚공예로도 유명한가 봐요. 맞습니다. 한 해 2,000명이 넘는 체험객이 찾는 곳이라고 해요. 쌀 농사를 주르지고 벼가 볏짚이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볏짚을 이용해서 이렇게 짚풀공예를 계속 해왔었어요. 평생 매만 좋은 볏짚을 벗삼아 꼬고 엮고 짜고 묶고 정교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짚공예 달인들이 있는 마을에 왔으니 짚공예 체험 당연히 해봐야겠죠. 공예를 저희가 좀 배워보고 싶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 공예 기초라는 새끼부터 좀 깔까요? 그렇지, 새끼부터 꼬야만이 기초가 돼요. 딱 발로 벗고 이렇게 발로 밟고 암만 이렇게 잘고 이렇게 그렇지 여기 갖고 오고 옳지 또 돌리 옳지 돌리고. 돌아간다 됐어. 오, 새끼 꼬는 게 쉬운 것 같아 보이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